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자기만족이 제일 큰것 같은데, 아무래도 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부엉이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딱 만들어졌을 때, 딱 완성이 됐을 때,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게 이제 실현이 됐을 때, 그때 굉장히 어떤 그런 희열감이 크죠. 특히 그 크리처 양초는 그거는 양초의 기능이랑 태운다는 양초의 기능이랑 이제 그 전에는 없었던 어차피 녹을 표면에 장식을 한다는 거? 사실 되게 쓸모없는 거를 붙여놓은 거잖아요. 어차피 타내릴 건데. 그래서 붙여놨는데 그걸 좀 예쁘게 만들어서 태우기 아깝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걸 태워야만 그 스토리가 완성되는 그런 양초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저 혼자 좋다고 이제 깔깔거리는 거죠. 되게 좋았어요. 그거 만들었을 때. 약간 한순간이고 녹아내리고 그런 기능 때문에 더 예쁘게 만들고 싶거든요. 왜냐면 예쁘게 만들어서 태우지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심술 같은 거 부리는 거예요, 약간. 그래서 부엉이도 뭐 곰초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예뻐서 태우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사악한 유머 감각 같은 거. 네. 양초를 계속 만들긴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나마 되게 쉽게 접하고 살수 있잖아요. 어떤 되게 어려운 예술품보다.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나마 즐길 수 있는 재미를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저도 되게 보람이 있고 저도 즐겁거든요. 그래서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제 밥줄이기 때문에 다른 커다란 일이 뭐 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계속 할것 같아요. 근데 뭐 드로잉도 계속 작업 개인 작업 같은 거 드로잉도 하고 싶고 뭐 그런 드로잉해서 동화책도 내고 싶고 영상 작업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양초 만드는 사람 이렇게 딱 되긴 싫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크리처 초 같은 게 이제 작업, 원래 했던 작업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양초가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뭐 양초가 또 재미있는 게 나온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. 사실 이제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게 저 스스로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초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. 근데 이런 애매한 되게 포지션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확 정해야 할것 같다는 압박감도 있고 실제로도 압박도 있고 근데 항상 이거를 고민을 되게 주기적으로 고민이 찾아오는데 근데 항상 내리는 결론은 똑같아요. 뭐냐면 그냥 현재 할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열심히 하자라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도 안 되고, 뭐, 계획도 없고, 해결책도 되지 않는 되게, 쓸모없는 결론이거든요. 근데 이 결론 밖에는 내릴 수 있는 게 없고, 그냥 양초, 뭐, 만들 시기가 됐으면 그냥 이거 열심히 하고,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이 있으면 개인 작업을 또 열심히 하고,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